여기가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으로 불린다는 달랏 기차역입니다. 왜 기차역이라고? 짜잔! 오 예뻐. 여기는 다 건물이 예쁘다. 그러니까요. 나 약간 박물관 뭐 이런 건 줄 알았어. 그런 느낌도 조금 나죠? 여기가 예전에 그 프랑스가 지배할 시절에 만들어진 건물인데 여기 신혼부부들이 요새 웨딩사진 찍는 걸로 완전 핫스팟으로 유명하대. 어머머머머머. 명소여가지고 예뻐가지고. 미안한데 나랑 신혼여행 사진 컷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되냐? 신혼여행 사진 컷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되냐? 야, 이제 천천히 만들어가네. 이제 만들어가. 이제 슬슬. 한혜 씨가 은근슬쩍 시그널을 계속 보내네. 왜냐면 나도 배낭여행도 마음 먹으면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데 신혼여행을 못 가. 근데 나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되냐? 그래, 오늘 뭐 기분도 낼 겸 찍자. 진짜 찍고 다 하자. 약간 어떻게 찍어야지 되는 거야? 나도 뭐 찍어본 적은 없는데 누나. 찍어본 적은 없는데 누나. 고맙다.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. 너 같은 동생 없다. 아 근데 낭만적이지 않아? 일단은 하나 찍어. 완전 너무 예뻐. 하나 찍어보자. 뭐야 이거. 야 이거 신혼샷이지 이건 완전히. 아 신혼여행 또 명소니까. 와 뭔가 신혼문 느낌 나는데? 왜 설레하는 거야? 왜 설레하는 거야? 자기야. 아유 한혜 씨가 좋아서 입을 못 다물네 아주. 입을 못 다물어 한혜 씨가. 귀여워. 자기야. 설렘 그만둬. 알았어. 알았어. 이 기차 오르니까 잘 나온다. 오 진짜 예쁘구나. 왜 찍는지 알겠다. 그지? 약간 담기는 게 되게. 이런 포즈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잘 어울린다. 되게 귀여운 커플 같아. 그니까. 얘 신인 것 같아. 봉이 내재되고 있습니다, 지금. 아, 너무 낭만적이라고. 그리고 이 기차만 보러 온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기차를 탈 거야. 신혼여행 가는 거야? 신혼여행 가는 거야? 신혼여행? 나 준비가 안 돼. 신혼여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행을 떠나보자. 진짜 근데 기차 타고 어디 가려고? 그 가는 장소는 이따 얘기해 줄 테니까. 근데 너무 비밀스럽죠? 표정이 너무 자아도취되어 있어. 근데 꼴보기 싫어. 아, 네. 내가 너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걸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. 되게 뭐 절제 좀 부탁할게. 아, 미안합니다. 조금 더 험블하게 가볼게요. 기차 한번 타고 낭만을 한번 끝까지 한번 느껴보는 걸로. 나 오늘 베트남에서 기차를 타게 될지 몰랐네. Let's go.